안녕하세요, 물로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애들은 홍맹로즈예요, 홍맹로즈. 요거는 이제 카즈 브리더 거고요. 들어온 지좀 됐습니다. 조경,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좀된것 같아요. 근데 요 애들 이제 사진 작업 한번 정도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요 애들은, 제가 더못 올려드렸는데 예쁘죠? 요 애들 지금 암수 섞여 있어도 얌전하게 잘 지내는 타입이고 지금 꼬리도 축양기가 좀긴 애들이라서 꼬리도 많이 자랐습니다. 확실히 로즈는 꼬리가 자랐을 때 예쁘죠? 정면이 진짜 입이 웅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 입을 꼭 담은 모습이 되게 귀엽고 두상이 진짜 잘생겼어요. 동그랗죠. 그리고 핀이 원래 얘네들이 체형하고 핀으로 선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건 브리더가 기준을 잡고 이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또 크기를 키우잖아요. 근데 얘도 보시면 헤드는 좀 약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시는 머리 큰 애들 대두 라인하고는 좀 다른데 빅헤드. 그런데 이제 체형이나 등핀이 지금 보시면 구부러진 데가 없이 예쁘게 잘 컸죠. 그죠?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질 좋은 먹이를 먹이고 좀 넉넉하게 키우신다면 헤드가 이제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진짜 예쁜 모습이 되겠죠. 요게 진짜 사실은 콤프급이라고 해서 대회급 아이들 중에 이제 요 애들 중에 나오는 애들인데 센치는 12에서 13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신 녀석 수컷인데 여기 그 앞지느러미 위쪽에 아가미에도 얘는 추성이 있네요. 이 녀석도 추성입니다.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어요. 얘는 여자애예요. 얘 까만코 지워질 줄 알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얘는 완전 단미 같아. 단미가 체질이야. 귀여워요. 그래도 진짜 귀엽죠. 어떻게 이렇게 코에 점이 안 지워지나 몰라. 이건 여자애입니다. 이 녀석은 홍이. 홍이도 여자예요. 여자애들은 발그레한 맛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좀 잘생겼어요. 미남형이라고나 할까. 어쨌건 보여드려요. 이렇게 홍백로즈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 전이잖아요. 수요일날 저희가 수입이 보통 들어오니까 지금 어항 씻고 하느라고 제가 사진 찍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면 너무 귀엽죠? 얜 루돌프입니다. 그럼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꿀멍.